네,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하이런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구는 박기호 선수가 담당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트는 박기호 선수가 초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 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산체 선수와는 선택이 조금 다르죠? 그렇네요. 네, 하얀 공 뒤돌리기. 그러나. 자, 키스가 나오면서 초구 득점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니엘 산체스 선수. 노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해결해 줬네요. 네. 그렇다면 회전이 많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요. 오. 네. 조금 2세트, 네. 얇게 분리각을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밀리는 힘을 이용을 했는데, 네. 네, 공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밀리면서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이 좀 풀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말았어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던 박기호 선수의 샷입니다. 득점 확률을 최대한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박기호 선수가 좀 빠른 스피드를 사용했는데 네. 네, 마지막 쿠션에서까지 내려가주지 않으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네요. 옆 돌리기. 2세트 첫 득점은 산체스 선수의 몫입니다. 일목적구를 확실하게 두껍게 쳐주면서 네, 반대쪽 장쿠션 이후에 반대쪽 코너로 갖다 놓는 네, 이런 포지션 플레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우, 연속 득점까지는 네. 연결이 되질 않는군요. 아쉬움을 살짝 남기고 돌아서는 산체스입니다. 일목적구가 단쿠션에 가깝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투쿠션 이후에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체스 선수가 조금 낮은 당점으로 구사를 해주었는데 마지막 투쿠션에서 솟아오르는 힘이 생각보다 덜 작용하면서 네, 조금 아쉽게 빠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바깥 돌리기 짧게 구사했는데요. 네. 놓쳤습니다. 자, 이제 빨간 공 원뱅크 샷 넣어치기 충분히 가능한 각도입니다. 평범하게 밀려 들어가면 네, 왼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튕겨주면서 네, 두께만 정확하다면 되나요? 네. 성공! 원뱅크 득점 산체스 3대0입니다. 아주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실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던 공이거든요. 네, 산체스 선수가 정확하게 두께를 맞춰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길게. 예. 일단 원뱅크샷 득점으로 3대 0을 만들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산체스. 네, 그러면서 박기호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비교적 편한 공을 실수하면서 박기호 선수에게 굉장히 편안한 뒤로 돌려치기 네, 바깥 돌리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자, 이걸 계기로 이제 2세트를 또 이끌어 가야 하는 박기호 선수인데 네. 놓쳤어요.
득점 확률이 굉장히 컸던 공인데, 네, 박기호 선수가 포지션 플레이를 조금 많이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것까지 생각을 많이 했던 모양이군요. 일목적구에 대한 힘배합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한 나머지, 내 수구의 진로를 조금은 놓치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그쵸. 원뱅크 넣어치기. 자, 연속 이닝 100차 득점을 선보이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5대 0입니다. 자, 이제 빨간 공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바꾸나요? 아, 자, 그러게요. 다시 한번 원뱅크샷. 네. 시간 거의 다 쓰면서. 네, 두께 좋고요. 와, 네. 옳은 선택이었군요. 연속 뱅크샷 득점에 다니엘 산체스 7대 0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자, 뱅크샷에 대한 엄청난 확률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닝에만 뱅크샷 3개로 점수를 쌓고 있는 산체스. 돌리기. 바로 봤습니다. 하이런 5개를 역시 만들고 있는 두 번째 세트의 산체스입니다. 8대 0. 어려운 뱅크샷을 해결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가면서 좋은 공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쪽으로 바깥 돌리기. 네, 두꺼운 두께로 키스 해결해 주었고요. 아, 득점까지 갑니다. 파울은 6개. 9대 0.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다니엘 산체스. 지금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끌자니 너무 각도가 크고요. 게다가 내 수구까지 지금 레일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큐 뒤를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두께를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조금 얇게 맞으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이닝에 6점을 만들면서 9대 0의 스코어를 만들고 있는 산체스. 자, 첫 이닝 득점은 없었지만 두 번째 이닝에 점수를 만들고 바로 지난 네 번째 이닝에서 6점을 기록한 산체스입니다. 일단 2세트 득점이 좀 필요한 박기호 선수 다섯 번째 이닝입니다. 네, 뱅크샷을 노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빨간 공의 우측으로 네, 정면을 밀고 가나요? 와! 첫 득점을 멋지게 풀어냈습니다, 박기호. 지금 같은 확률도 있었네요. 그러게요. 밀고 들어간 느낌인데요? 정면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예. 좋은 득점을 만들어 내주셨습니다. 옆돌리기. 자, 회전 많이 사용되면 안 되고요. 네, 조금 각도가 아, 벌어지네요.
지금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호 선수. 자, 세트 에버리지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는 현재까지의 과정이고요. 네, 더블 쿠션. 원에서 투쿠션으로 내려가는 각도가 생각보다 크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쿠션에서 많이 뱉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여섯 번째 이닝입니다. 하얀 공 바깥 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키스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키스가 낮지만 그러게요. 행운의 네. 포인트 이적구가 크게 도망가지 않으면서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3의 스코어. 자, 박기호 선수로서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역회전 되도록이 힘이 있으면 득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아, 네. 안 맞네요. 아. 지금 이 공은 박기호 선수가 이 확률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야. 조금 두껍게 걸렸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밀리면서 득점이 가능했고요. 지금처럼 얇게 맞아도 이후에 밀리는 힘이 작용하면서 야. 네. 3 쿠션 내지 4 쿠션으로 구사를 했는 건데 굉장히 잘 구사를 해줬는데 아쉽게도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렇네요. 참 멋진 샷이었는데요. 아쉽게 정선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9대3 앞서 있는 산체스 여섯 번째 이닝. 네. 파이브 쿠션으로 구사를 했는데요. 네. 오, 연속 이닝 공타가 나오고 있는 산체스입니다. 지금 분리각이 조금 크게 일어난 느낌이 네, 조금 들었는데 그만큼 마지막에 끝에 조금 짧아지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항상 일목적구가 저렇게 근접해 있을 때는 분리각이 급격하게 커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껴치기. 자, 속도는 괜찮은데요. 다시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지금도 박기호 선수가 일목적구 컨트롤로 완벽하게 해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끝에 수구가 득점이 안 되면서 자, 아쉬운 이닝, 2이닝 연속으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 성공입니다. 세트 열 번째 득점 다니엘 산체스. 네, 두꺼운 두께로 회전을 충분히 살려주면서 네, 내공을 득점 확률을 최대한 키워줬습니다. 돌리기 회전 살아 있어야 하고요. 자, 한 점만 추가했던 산체스 선수의 일곱 번째 이닝입니다. 10대3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를 하네요. 조금 빠른 스피드를 네, 직접 봤고요. 와, 네, 성공. 10대 5의 스코어.
바깥 돌리기. 네, 끝에 회전이 죽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득점 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박기호 선수입니다. 10대 6, 넉점 차. 돌리기 가볍게 끌어줬는데요. 이걸 이렇게 오늘 좀 아쉽게 진행하는 공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기호 선수가 조금 더 원래 두꺼운 두께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네. 본인의 생각보다 조금은 얇게 맞으면서 키스도 조금 위험했거든요. 네. 조금 얇게 맞으면서 분리각이 오히려 더 커지는 더 두꺼운 두께에서 밀어내듯이 가려고 했던 게 조금은 분리각이 커지면서 조금 오차가 생기고 말았네요. 네. 자, 바깥 돌리기 짧게 역회전. 자, 각이 어호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기호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또 왔습니다. 네. 자세만 나온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라인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두 점짜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압박을 할 수 있는 샷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왼손으로 시도가 되어야 되는데. 되나요? 네, 라인 좋고요. 오! 네. 저 가운데로 빠지네요. 저 사이로 틈이 있었나요? 야, 그러니까요. 하나가 빠질 수 없는 틈이라고 봤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박기호 선수에게 운이 따르지 않는 부분입니다. 야, 그러게요, 정말. 왼손으로. 자, 회심의 샷을, 중요한 샷을 보내줬는데, 야. 지금 이거는 빨간 공, 하얀 공, 어떤 공이 먼저 맞아도, 다 득점이 가능했던 공인데, 야. 정확하게 가운데로 빠지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산체스의 바깥 돌리기는요. 네, 키스 잘 뛰고요. 네, 득점입니다. 11대 6입니다. 돌리기 짧게 구사합니다. 자, 알목 쪽구를 얇게 끌어주면서 네. 문제 없이 득점까지 갑니다. 연속 포인트 12대 6입니다. 자, 알목 쪽구를 얇게 치면서 크게 네, 돌리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시도했고요. 네. 본인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네, 포지셔닝이 됐습니다. 앞돌리기 짧은 코스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바깥돌리기로 갔죠? 득점 갑니다. 안으로 대신 바깥으로 선택을 해봤던 산체스입니다. 제법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꽤 있었는데 워낙 강한 팔로우로 네, 분리각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연속 득점 13대 6의 스코어. 비껴치기 대회전. 자, 대회전으로 득점을 네. 노려보지만 실패. 자, 13대 6의 스코어를 만들고 물러났습니다. 산체스. 이제 열 번째 이닝.
빨간 공을 왼쪽으로 뒤로 돌려치는 모양이고요. 라인 괜찮죠? 오, 터치합니다. 득점. 13대 7. 자, 조금이라도 두꺼웠으면 키스가 있었던 공이었는데, 얇은 두께로 잘 적절히 끌어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깥 돌리기. 네, 두꺼운 두께로 키스 해결해 주었고요. 아, 가네요. 연속 득점입니다. 13대 8, 5점 차. 지금 이목적구인 빨간 공의 위치가 워낙 득점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전만 잘 살아 있다면 충분히 득점 가능합니다. 되는군요. 3연속 포인트입니다. 이제 넉점 차로 다가서고 있는 박기호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의도적으로 하얀 공을 반대쪽 코너로 붙이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했죠. 흘러가는데 빈 공간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넉점 차까지는 다가섰던 박기호 선수인데 이제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산체스. 네, 지금 산체스 선수는 투뱅크 샷을 노려보고 있는데, 네. 네, 일목적구가 이 노란 공이 조금 두껍게 맞게 될 경우에는 노란 공이 빨간 공을 치는 키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야. 정확하게 얇은 두께로 공을 해주면서 네. 세트를 마무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이한 샷으로 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입니다. 15대 9로 2세트까지 가져왔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든 산체스 선수입니다. 자, 1세트보단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점수를 만들었고 산체스 선수의 뱅크샷들이 눈에 띄었던 이번 세트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체스 선수 굉장히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15대 6으로 2세트까지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 앞서가는 산체스 선수입니다.